안녕하세요. 뮤의 김진웅입니다. 오늘은 이제 원형 탈모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수리 탈모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혼용돼서 쓰이는 것 같아서 좀 용어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원형 탈모라는 말은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털에 대한 면역 거부 반응으로 털이 빠지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다.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해서 생기는 질환이죠. 이런 게 원형 탈모예요. 동전만한 빈 공간이 머릿속에 군데군데 생기는 거죠. 하나 두개 정도 생기는 게 많고요. 심해지면 이제 다발성으로 막 머릿속에 동전 모양의 탈모. 정말 심해지면 뭐 정말 다 빠지기도 하고요. 요런 게 이제 그 사전적 의미에,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원형 탈모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아버지가 원형 탈모예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얘기를 나눠보면 그냥 이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정수리 쪽 머리에 비어있는 요런 탈모를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다 해서 원형 탈모라고 많이들 착각해서 쓰시더라고요. 이건 원형 탈모 아니에요. 남성형 탈모, 정수리 탈모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원형 탈모라고 표현하시는 건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많이 고쳐드렸거든요. 이제 진료 보러 오시면 제가 아 그거는 정수리 탈모예요 라고 원형 탈모는 이런 거에 설명드렸는데, 지쳐서 제가 설명을 잘안 드리고 그냥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영상을 좀 만들어서 용어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병원 와서 혹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좀더 편하게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겠죠. 오늘은 원형 탈모와 정수리 탈모의 용어 차이 알아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